이번 주제가 영의 사람 되고 성령의 인도받자. 영의 사람 되고 성령의 인도받자. 먼저 내가 성령의 영의 사람 돼가지고 성령의 인도받으면 가장 완전한 길인데, 먼저 영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영의 사람 돼야 되는데, 지금 오늘은 지금 성령 인도, 성령이 음성을 듣고 인도받은 바울의 삶이 되어요. 성령의 인격성을 지금 강조한 인격적인 성령. 우리가 성령을 좀 파워, 능력으로 생각하고 내가 성령의 도움에 의해서 뭘 하겠다, 성령의 도움에 의해서 내가 뭘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성령 도와주셔서 내가 하겠다, 내 계획 세워놓고 성령 나의 등을 밀어주라고, 나의 등 위에서 밀어주라고, 아니요. 그분이 앞서가고 따라가면 되는데, 성령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계획대로 하셔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의 허락지 아니했다. 환상에 마게도니아 사람 도와달라. 그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으로 복음이 바꿔져요. 그래서 그 환상에 따라서 간 것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그 복음이 미국으로 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고 이제 한국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 지구를 돈이 이쪽이 아닌 이쪽으로 뱅 도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계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저부터 참 후회된 게 많아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계획으로 얼마나 애를 쓰고 하다가 시행착오 젖은 게 얼마나 많았지. 저는 너무 후회가 돼요. 정말 성령의 말씀대로 알아. 근데 이대로 못 살아. 성질이 급하고 뭐 생각이 빨라갖고 빨리해갖고 막 이러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회복을 얼마나 더 힘들어요. 일을 망가놓고 나니까 다시 회복이가. 그래서 이게 아닌데 하고 이제 아닌 것을 많이 깨달았는데 세월만 보냈어요. 그래서 야 정말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 말씀 알아요. 근데 실제 우리 삶은 또 안 돼. 혼이 내 머리가 생각이 빨라 라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제시카 요 목사님 설교 은혜 받고 책 보고 이제 우리 교회 부흥에 추천을 했더니 연락이 카톡으로 하기를 오늘 화요일 금식 날인데 오늘 금식하고 하나님께 예수님 물어보고 오겠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성령을 앞서가고 싶지 않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영의 사람 성령 음성 듣고 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성령의 음성 듣고 인도받을까, 이게 키입니다. 한번 성령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성령의 환상 다 열리고 뭐 환상도 안 열리니까 그냥 내가 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열려야 되는데 열린 사람이 이미 되는 것이 중요해요. 영의 사람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사람은 없으니까 혼으로 지식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믿음을 한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이 믿습니다 하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냥 된 게 아니고 다메소에서 주님 만났잖아요. 3일 금식하고 빛 가운데서 거꾸러지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성이 임했어요. 눈에 비늘이 벗겨져요. 눈에 비늘이 벗겨져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이게 영의 눈이 안 열려. 아나니아 안수가 필요하고 성령의 불세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모습인데 바로 그거예요. 라오디게아가 뭔가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뜨겁지 않으니 토해버린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하였고 공고한 것, 이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알지 못했다. 내가 너를 권하느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붉은 수지를 보지 않고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면서 사랑을 정말 징계하는 회개하라. 문 밖에 두드리더니 마음을 열면 내가 내게 들어간다. 이게 뭐냐면 마음의 문을 열고 드러난 것이 성령을 오시겠다는 거거든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신령의 영적인 눈이 뜨시기 바랍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봐야 되거든요. 영이 열려야 돼. 영안이 열려야 돼. 영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기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사함을 어때 성령을 모두한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우리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 어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생 오늘생에도 사하심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연약에 넘어졌으니까 통해 자복음한테 내 성령 해방은 내가 성령을 대적이기 때문에 연약해서가 아니고 교만해서 대들어보니까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지 못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해방죄 성령 역사 가운데서 병고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성령 은사가 나타난 건데 그걸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자기 아는 것 가지고 이제 판단해 성령 해방죄가 되죠. 성령이란 걸 왜 해방해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죠. 그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 성령 해방 안 돼요. 성령이 일하시고 있는데 그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에서 바나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면 주를 섬겨 어떻게 더 섬길까 하고 금식을 했을 때 성령 음성 듣고 바울과 바나 따로 세우라. 초대 안 되고 그래가지고 둘이 선교사를 받은 거잖아요. 대단하죠. 안디옥교회 담임 목사 둘이를 그냥 선교사 파송할 정도니까 지금 현대 교회의 체제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종교개혁 어떻게 해야 될까? 현재 교회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뭐 그런다 해서 그건 현재 시스템 부정은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 하신 일인데 날마다 이제 형식이 아니고 내적인 개혁이 날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물론 시대가 다르니까 옛날하고 좀 다르지만 그래도 정신과 사상과 뜻은 있어요. 날마다 주의 뜻대로 개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신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겠느냐. 자, 은혜의 성령.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 은혜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데 항상 은혜는 거짓 선물을 말하거든요. 내가 은혜로 산다. 날마다 은혜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그래서 제 3시, 6시, 9시, 12시에 부름받았는데 유대인들은 3시면 아침 오전 6시예요. 12시면 오후 6시, 12시간 일을 해. 근데 6시, 아침 6시부터 이제 불렀어요. 6시, 9시, 12시, 6시면 땡인데 12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 얘기가 나와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오거든요. 그 6시에 불러서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한 데나리온 받으려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다 놀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오후 5시에 누가 씁니까? 해가 넘어간데 그래도 서성거리고 있어요. 그날 안 벌면 저녁에 내 가족이 굶어. 그래서 혹시나 오후 5시에 누가 썼냐고요. 그러면서 있는데 너도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갖고 이제 한 시간 죽도록 일을 했죠.
그 다음 문제가 이제 품삯을 계산하는데 처음에 온 사람 한 대나라 줘버리면 다 가버리면 끝나. 그 나중에 이제 오후 5시 온 사람 하나 주든 둘 주든 누가 알겠어. 마지막 주면 끝나는 것을 아 주인이 제일 늦게 온 사람 오라고 하나씩 하나 주네. 얼마나 감격이. 그래서 아침 6시부터 이런 사람 아 원래 약속은 하나지만 5시 온 사람을 하나 주니까 한 대나 주니까 나는 더 주겠지 했는데 똑같이 주네. 불평해요. 세상에 우리는 하루 종일 더위에 견디고 일을 했는데 하나 주고 제 이제 늦게 온 사람 하나 주니까 오늘 더울 줄 알았는데 왜 그러냐고 불평해요. 그때 야 너 원래 약속은 하나잖아. 나중에 온 사람 내가 더 주고 이건 내 마음이야. 네 것이 나가지고 가. 그 다음에 무슨 말하냐면 먼저 된 자라서 나중 되고 나중에 먼저 됐자 이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를 쓰냐면 은혜의 성령. 은혜의 성령.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키를 잡아야 돼요. 성경의 맥을 알아야 돼요. 뭘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게 길게 비유를 하셨느냐 하면 아침 6시부터 일하는 사람은 한 대나리 약속 그 품삯을 바라보고 일을 해 계속. 오늘 하루를 일하면 한 대나리 받는다. 그놈 보고 계속 일했어. 그러면서 힘들어도 그래도 눈치 보면서 이렇게 이제 놀면서 시간 때우면서 그렇게 일을 한 거예요. 6시만 채우면 되니까 하나 약속이 됐잖아요. 하나 약속을 보고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5시에 부른받은 사람은 나 같은 것을 불러준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안 불렀으나 큰일 났거든요. 오늘 굶게 된 게. 그리고 오후 5시 온 사람 하나 약속 안 했어요. 지금 한 대나로 줄지 10분인지 1 대나로 줄지 12시간에서 1시간이니까 10분 일만 줘도 할 말이 없어. 약속을 안 했던 게 뭐냐. 먼저 온 사람 하나한테 약속을 임금을 바라보고 일을 했고 나중에 온 사람 임금 떠나서 은혜로 나는 장터에 놀고 있는 자인데 나를 불러준 것에 감격해가지고 목숨 걸고 일을 했어요. 여기서 딱 차이가 나버릴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의 일을 때 어떤 마음을 하냐고요. 싹구는 품상 나 얼굴 얼마 그놈 보고 이러면 싹군이요. 돈 보고 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피로 사주시고 내 지옥 갈 사람 나 같은 거 살려주셨네. 그대 감사 감격해가지고 늦게 온 사람은 어차피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격 없거든요. 저도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놀고 있었거든요. 자기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데 앞장선 사람이요. 전혀 지옥 갈 사람이요. 그런데 빛 가운데서 오셔서 왜 내가 빼앗냐 그러고 주님 만나가지고 은혜 주시고 불 주고 나니까 너무 기뻐서 뛰어서 내 원래 신분을 알아요. 그래서 목숨 걸고 일을 해 바울은. 지금도 모태신앙에 일찍 믿은 사람들이 꼭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 그냥 아버님이 따라와 그리고 기쁜 체험도 없어. 30, 60 근데 늦게 믿은 사람이 한 40대 목회 30대 늦게 부름받아자 극적 계신 분이 그런 사람은요. 야 내가 헛된 생활을 세고 그랬구나.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그래갖고 5시 부름받았으니까 목숨 걸고 일을 합니다. 주의 종들 가만히 보면 알아요. 타성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 대는 약속했자 그놈 하면 돼. 한마 받으려고 일을 하냐 너는. 여기서 은혜가 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세 태도가 하나님은 중심이 어떤 마음을 한가 주님 피해 십자가 사랑해서 전신하냐. 오늘도 그냥 신앙생활 한 사람 있어요. 그냥 적당하니 근데요 그 피해 사랑해 천국과 지옥이 나 시간만 하면 또 천국과 지옥 얘기하네. 아이고 내가 지옥 갈 뻔했네. 저 사람 지옥 가겠네. 어쩌고 어쩌고 막 벌벌 떨면서 큰일 나네. 그래갖고 일을 한 사람은 딱 일을 합니다. 그런데 타정적으로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야. 오후 5시에 누가 나서냐 나 같은 거 해넘어간대.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구원의 감격 기쁨인 사람 목숨 겁니다. 은혜의 성령. 항상 은혜의 성령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남을 판단 정지하지 않습니다.
은사 능력이 나타나도 은혜고 노력 아니에요. 내가 40일 금식하고 매일 철야에서 받았냐? 아이고, 그 시간 동안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했나이다, 소득 10일 드렸나이다, 바리새인은 두 번 금식이 쉬워요. 얼마 어렵습니까? 그래서도 그들은 천국 갔어. 내 공로를, 지금도 공로, 내가 얼마나 일했는데, 내가 개척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수석 장로인데, 나 아니면 안 되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 공로, 이게 문제거든요. 큰아들이, 자, 동생이 지금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기뻐 막 잔치를 베풉니까? 속이 상해. 아버지, 나는 계속 일을 하고, 응? 아버지 집에서 농사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친구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은 적 있냐고. 저 창규한테 돌아온 저 새끼 송아지를 잡으시냐고. 막 동생이 돌아왔는데 집에 안 돌아요. 막 아버지 되돌아버려. 큰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들이 큰아들이요. 아버지가, 아들아 아들아,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잖아. 기뻐야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이거 다 네 거 다니냐. 부모 마음하고 형제가 또 달라. 여기서 또 달라. 오늘 누가 큰아들이냐고. 동생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동생이 집 나가서 찾으러 갔어야지. 가도 안 오고 돌아온 게 뿌리퉁이었고 시기 싫다고 미워하고. 왜 그럴까? 공로의식. 나는 아버지가 항상 일했잖아요. 나 일했어요. 나 일해. 저놈은 참기하게 먹은 놈이에요. 왜 저놈을 사랑합니까? 아버지는 야야, 죽었다가 살아내 동생 너무 좋다. 송아지가 문제냐? 송아지는 아버지는 그렇게 지금 지나간 당자가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99마리가 한 마리 이런 양 때문에 아파하고 울고 있는데, 우리들은 우리끼리 좋아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란 거예요. 찾으러 좀 가야지, 데려와야지, 살려와야지, 지옥 간다 어떻게 할 것이냐. 공로보시, 나는 이만큼 했어요. 이게 문제란 거예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못 느낍니까?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 사랑을 못 느끼고 있어요. 오늘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랑의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사랑 아버지, 나는 아버지와 같이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래야 되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어? 종교인들, 내가 몇 년 믿었어. 이만큼 했어. 내가 아니 모르게 이만큼 안 됐어. 내가 했어. 주님, 나 같은 거 쓰셨습니까? 하와 다섯시에 부름받은 인생인데 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인데 어찌할꼬. 현실적으로,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요, 낙버스 내리면 지기꾼들이 우 몰려, 지기꾼들이. 택시도 없는 시대. 저는요, 쌀 한 말 메고 김치도 가지고 자취방에 가. 얼마나 내가 꼬꼬배갖고 돈 15원이면 몇 개인데 안 몇 개. 근데 그 사람들은 그 15원 벌고 그것 갖고 국수 한 다발 갖고 저녁에 밥 먹어야 돼.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라면도 그때 없는 시대요. 그러면 5시 그 지게꾼들이 어떻게 그 하나 국수 한 다발 사갖고 지가 저녁에 먹어야 되는데, 근데 없어. 하고 5시 인생들 어쩔래.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요, 우리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 써준 것만 감사해야 되는데, 써준 거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은혜의 성령, 나는 은혜, 자 은혜야, 나 같은 거 은혜야, 그런 사람은 그저 충성합니다. 근데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터지대감들이요, 무근함탕 새감탕 콱콱 찍어버려요. 인자 온 것이 까불해, 뭐 굴러온들이 박힌 듯 빌라가네. 이게 네 거이냐? 공로의식. 내가 해서 무엇이 네가 해? 너도 오후 5시에 부른받은 인생들이요. 오늘 우리가 이것부터 못 고치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말은 잘한다. 너도 똑같아. 너도 큰아들이고 내가 개척했어. 이만큼 해서 남아지. 날마다 기도하고 살아서 이만큼 교회 됐어. 너도 똑같은 놈이야 지금.
주님 난 5시에 부름받은 자인데 나를 쓰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고 날마다 눈물이 목사 눈에서 눈물이 마르면 타락이에요. 내 성도 울고 있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내가 사랑해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해 관리자가 되니까 나도 세소가 돼서 아버지 놀이를 하는데 그냥 어떻게 감당이 안 돼. 그냥 그래도 욕심만 안 해. 왔으면 쓰겠고 그래서 이름 날리고 싶고 그게 어떻게 네 거냐? 똑같은 얘기가 날마다 우리가 공로식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성령 은혜의 성령 어떻게 하지 말고 내가 오늘 성령 인도받은가 인도받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그거 뭐냐? 자, 결론의 말씀 성령 인도는요 말씀인데 말씀은 사랑이에요. 긍휼한 마음 십자가 가지고 희생하고 돌아온 동생 그것에 불쌍한 마음도 안 들어.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긍휼한 마음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있는가? 사랑은 뜨거운 성령이 나를 알고 나 같은 거 살려준 감사하고 그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섬기고 사랑하고 영혼 살리고 싶고 그러면서 내가 그것이 없으면 타락이더라고요. 기도 성령 기도하면 너도 똑같아. 타락이요. 타락이요. 너 다 타락해. 세소가 돼서 무뎌졌다니까 감각이 없다니까 왜? 기도 안 하니까 회개 안 하니까 똑같아. 똑같아. 날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밖에 없어요. 주요. 주요.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고 첫사랑 해보고 첫사랑 해보기 최고입니다. 그때 믿었던 감격, 기쁨, 희열이 있냐? 기도하는 게 다 무뎌졌구만. 먼지가 꼈다니까 때가 묻어버려서 단단하고 굳어져서 그래서 내가 최고라고 내 말 들으라고 뭘 내 말 들어? 그게 나예요. 날마다. 그래서 아버지 또 실수하고 살아요. 맨날 내 말. 그래서 우리 산모가 그래. 당신 속고 꼭 끝에 당신 얘기하지 마. 그래 맞아 맞아. 또 내 얘기를 해. 날마다 날마다 5분 작게 설교 새벽 예배 5분 살게 또 길어졌어. 나는 그 말을 또 들었어요. 그래 그래 맞아. 당신을 통해 나한테 말은 엄마 그래 내가 다 져줬어요. 오늘 날마다 성령 없어 듣고 인도만 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